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기이한 갑진년의 하반기 운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행운을 붙잡는 100%의 좋은 운을 여러분들은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하반기 쥐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1년을 반으로 쪼개서 쥐띠의 하반기 운세를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양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집중하여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양력 8월은 이 친척 어른들이 제 몫을 하지 못해 내가 가장이 되거나 일을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 타이밍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8월에는 가급적 이 지출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마음 편안하게 살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아주 길한 운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겨루고 있던 8월이 되니 시기 적절하지 않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가족과 건강 이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시고 적절히 균형을 맞춘다면 8월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양력 9월 사주에 따라서 9월까지 조금 힘든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가을에 들어서면서 어려움이 해소됩니다. 현재운도 제법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에 없던 목돈이 한 번에 통장으로 꽂히거나 사업적으로 동업 제한, 휴무가 큰 거래를 제한받을 수 있고요. 이직을 권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을부터는 이 관성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관성이라 쉽게 말해서 진급 운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승진을 하실 수 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단계 더 높이 성장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요, 2호점을 오픈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것은 대인관계인데요. 인간관계가 가장 시끄러울 수 있고 타인에게 밉보이면은 진급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너무 자만하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거만을 떨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진급보다도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가정이 최우선인데요. 9월에는 식구들이 저마다 근심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 불행하면은 사는 의미가 없겠지요. 모든 마음의 평안은 가정에서 오는 법이니 식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력 10월 쥐띠는 마음이 조급한 편이라서 제 성질을 못 견디고 급하게 서두르다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장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경술월에는 이 조급함을 잘 다스려야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사람들과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이 사람에게 질타받기 쉬우니 각별히 조심을 해야겠네요. 애정운도 마찬가지로 10월에는 다툼이 많고 이별수도 조금 보이는데요. 작은 불씨가 되어서 종국에는 폭발할 수 있으니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포용하는 자세로 상대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네요. 그의 운세는 아주 대기랍니다.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귀한 운세인데요.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여도 희한하게 일이 술술 풀리고 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0시간 삽질을 해야 물길이 터졌다면 10월부터는 1시간만 투자해도 완전히 터져서 기름이 콸콸 나올 테니까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는 운세이니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만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또 한 번 진급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이 9월을 놓쳤던 승진운을 거머쥘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분들도 가게의 규모를 키울 수 있을 만큼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썩 내키지 않은 일을 부탁받거나 강제로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억지로라도 일단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책임이 막중한 업무를 울며 겨자 먹기를 했더니 성과가 잘 나와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실수를 하시더라도 큰 손해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내 뒤를 봐주는 운기가 강하다는 것이니 11월에는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1월은 유난히 사람의 덕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셨다면 친구 혹은 이 친척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남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11월에는 내가 베푸는 것도 좋습니다. 저금품을 들여서 든든한 내 편을 만들 수 있으니 마음을 아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양력 12월 박씨, 김씨 꽉 붙으십시오. 기인의 덕을 크게 볼 수 있는 달인데요. 그 중에서도 박씨와 김씨가 나와의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기인과 함께 사업을 하시면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일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 돈은 두둑히 챙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주변에 있는 박씨, 김씨 친구를 꽉 붙들어 잡아 보십시오. 그러나 경금일간은 이 시기에 사람들을 좀 멀리하거나 혹은 내 입맛대로 다루고 싶어질 수 있는데요. 사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원수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너무 내 의견을 가지고서 밀어붙이거나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이로운 달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은 재물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좋아지는데요. 인생사 돈이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돈 걱정이 없으니 가정운도 편안하게 즐겁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좋은 운세는 공부운입니다. 겨울이 되면 학습력이 상승해서 자기 개발을 하기에 아주 유리해집니다. 대학원이나 자격증을 공부하고 계시는 학생분들은 물론이고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도 좋은 운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수월해지는 운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노력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다만 집디 여성분들은 이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이 판단력이 흐려져 자칫 불리한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는 피하시고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운세는 제가 주역의 개를 깊이 있게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나머지 아껴둔 부분은 태어난 띠별로 매월 운세를 제공해 드리므로 좀 더 자세한 것은 해당 월의 영상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버거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의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좋아요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모시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